자, 던전으로 펴고 돌아왔습니다. 챔버스. 캠 위치를 편안한 위치로 옮기고. 새로운 트랩이 나왔다고 했지만 없죠. 왜 나에게 거짓말을? 어, 여기 있다. 이거군요. 폭탄. 워리어 노블 어드벤처. 워리어 노블 마크스맨. 저거 뭐지? 마크스맨. 마르크스맨. 베테랑 워리어 노블. 저거 처음 보는 앤데. 드워프도 나중에 나오네요. 드워프가 나오면 여기에 있는 바리케이트가 깨지겠지만 그래도 여기를 막을 거야. 일단 여기를 막고 이런데 낙사 트랩 여기 여기 깔 수 있겠죠? 그러면은 낙사에 일단 중점을 맞춰볼까? 아, 여기 깔면요. 그렇겠다.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깔겠죠. 그러면은 이거를 업그레이드 하자. 아, 이대로 가도 될 것 같은데. 이거 몇 개 남으니까 이런 거 좀 찍어주고. 가시 만겜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죠. 야, 여기 논다. 바리케이트 하나 더 깔아야겠네요. 여기다가 바리케이트 깔면 될 것 같아. 아, 입에 속아줘. 뭐야, 왜 터치야? 사장님, 여기 똑바로 작동하네요. 장착을 안 하고 있구만. 이제 노블 잡으면은 캐시도 몇 개 깔아주고. 의도된 것입니다. 이거 먼저 풀업하자. 깨시는 진리입니다. 깨시야말로 빛입니다.
진짜 들리신 까시님. 근데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드워프 나와서 이거 바리케이트 깰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안 깨졌으니까 상관없습니다. 아, 이거 말렙 찍으면은 두 개 쏘는구나. 적어도 말렙 찍어줘야겠다. 뭐야? 바리케이트 왜 안 깔았지? 감사합니다. 이지한데? 까시님이 캐리해주시는데? 나중에 드워프 나올 때만 조심하면 되잖아요? 끈이랑 가시에서 다 죽는데. 그 녀석은 우리 던전 중 최악체지. 이것도 깔아줄까? 왜 이렇게 슬벅지 이거? 아, 뚫린다. 여기다가 트랩을 깔고 이걸로 뒤로 보낼까? 이것도 가시 대신에 이걸로 하자. 이게 낫겠다. 저게 길막하는 트랩이니까. 그래, 저거는 가시보다 이런 트랩이랑 연기하는 게 낫겠다. 훅은 쿨타임이 안 줄어들더라고요. 말렙 찍으면은 두 발씩 쏜다는데, 제가 말렙 찍을 그게 안 돼서. 와우, 시원. 덧글이도 은지하냐? 못하네. 이제 드워프 나오죠. 와, 더 깔자. 개꿀이네. 의도된 거 진짜. 슛! 많으니까 다 못 날리네. 슬슬 바리케이트 터질 때가 됐어. 아, 뚫린다. 아니, 드워프들 다 어디 갔어? 안 뚫리는데? 어, 터진다. 다시 깔면 돼요. 바리케이트를 설치할 때 이렇게 철이 들기 때문에 개꿀입니다. 이거 몇 킬인지 안 나오나? 궁금한데.
트랩들이 몇 킬 했는지 이런 것도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슛! 또 터지죠? 별로 상관없죠? 너무 쉽게 막았는데? 돈 남겨도 경험치도 안 줄걸요? 아이 돈 남는다 더 탑니다 더 타라요 싸게 팝니다 어? 역대 사절 남는데 또 깔면 되지. 얘들은 튼튼한 애들인가? 헤비아머 체력이 엄청나게 많네요. 그리고 무거워서 잘 안 끌려. 나 더 세게 끌어. 그래. 그래. 잘한다. 아이 잘했다. 하푼 트랩 저것도 3레벨 되면은 두 마리씩 끌어당기는데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김치는 집에서 먹습니다 파이어벨 에그 데스 스파이럴 이것도 낙사맵일 것 같은데 이거부터 해보자 낙사맵이 쉽더라 이거 되나? 밀당맵 본돈 오브 카오스 본돈의 카오스 이거 할푼 트랩 15레벨 찍어서 두 발씩 써보죠 의도된 것입니다 예, 국산 게임이에요 푸쉬 트랩은 여기서 쓸 일 없죠 아 있긴 있구나 근데 안 할 거임 이거 두 개 다 동선 겹치게 할 수가 없죠 스프링 트랩은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떨란가? 근데 점프 패드로 날려버리려면 그냥 지옥으로 날려버리는 게 더 편하니까 아 이게 마지막 티어였어? 네 한국 게임입니다 국산 게임입니다 하지만 심의 문제로 한국어를 지원을 안 하는 그런 참사가
점프 트랩을 몇 개 더 깔아보겠습니다. 그러게요. 스프링이 하프 트랩이 그냥 찢어 죽겠는데? 심의 비용사 채널 맞나요? 제가 정확히 몰라서. 그러게요. 한국어가 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스푸니 트라이파님 반갑습니다. 네, 갓겜 하고 있습니다. 갓겜. 그러니까요. 국산 게임이 한국어화를 안 한다니. 이 무슨 해결안일까. 아, 근데 왜 이렇게 스무스하지? 몇만원. 그냥 더러워서 안 받은 건가? 에이, 더러워서 안 받는다. 신거부. 모바일은 한국어가 됩니다. 얘가 여기로 날려버리나. 얘 위치가 조금 애매하긴 해요. 나이트, 프리스트, 노블, 어드벤처러, 시프, 노블. 예시도 몇 개 깔아놔야 되나? 개발자분이 녹음한 거 아닐까요?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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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이런 거는 무료 소스 찾아보는 거보다 직접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저거 던파도 개발 비어 보면은 고블린 맞는 소리 직접 만들었다고 나와 있잖아요. 고블린 맞는 소리 개발자가 녹음했다고. 예, 네, 쓰셔도 됩니다. 로얄티는 미리 받은 걸로 치겠습니다. 이것도 약간 푸시 트랩 느낌이죠. 혼돈의 카오스. 아, 길이 세 개구나. 요렇게. 여기 맨 끝에 세 군데가 겹치긴 하는데, 여기서 디펜스 하는 거는 조금 그렇지 않나? 이거 드워프 나오나? 드워프 안 나오네. 드워프 안 나오면은 이거는 바리케이트 각이네요.
여기 깔면 어디로 가지? 여기 깔면 밑으로 가고 여기다가 깔아도 밑으로 가야지. 이렇게 하면은 셋 다 동선이 겹치고 아, 여기서 수비하면은 막을 수 있으려나? 해보죠. 찐득이. 한 바퀴 돌게요. 어딜 막아야 한 바퀴 돌지? 방금 게 낫지 않나요? 이거보다 좋은 루트가 있나? 이게 제일 낫지 않을까요? 맨 아래로 갔다가 여기 가운데 중간으로요. 근데 이거는 셋 다 목적지가 달라서 그냥 이 정도 길이면은 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푸시 트랩. 아 일단 끈끈이 필수. 우리 갓끈이님이 캐리해 주십니다. 하드 캐리. 계속 덧 깔고 여기 하프트 프롭하고 블러드 여기도 푸시 트랩 끈끈이 그렇다고 끈끈이 딜 장난 아니죠. 이거 몇 마리 세나? 쟤들 좀 빠른데? 이거 몇 개 더 깔아놓죠. 이거 강화하고 끈적끈적 아우 도둑놈들 겁나 빠르네. 아 도둑놈들 빨라. 가시가 나오고 나서 쟤들이 그 위를 지나가니까 돌려. 그러면 이거를 깔아놓을까? 아 이거 진짜 일 안 하는 것 같아. 마음에 안 들어. 자, 용, 용, 용.
여기도 하나 깔아야겠다. 이것도 하나 깔고. 아 이거 아닌데. 야 내 돈 100원. 푸시 트랩을 강화할 수가 없네요. 얘 일 안 한다. 더 남는다. 밀고 당기는 게임이요. 뭔가 조금 편안한데요. 편안. 여기다가 이것도 깔아놓은가? 근데 너무 여기다가 올인하면은 얘는 효과가 없으니까 그게 조금 아쉽네. 차라리 여기다가 여기는 못하는구나. 깬 것 같은데. 복근 트니 하드 캐리. 그러니까요, 저거 슬라임 장난 아니다. 여기도 마이 구간인데? 업그레이드도 안 된 트랩들인데. 야, 뭐하냐? 하나도 못 잡어? 니들 뭐하냐? 아, 이거 업그레이드 안 하니까 저 뚱뚱한 애들은 밀 수가 없네요. 어, 레더. 케밥님 반갑습니다. 돈 6,000원이다. 난 돈이 많다. 갈갈이요? 마스터리 레벨이 안 되네요. 이제야군. 까시님을 영접하기 전에 이렇지 않았는데. 까시를 만나고 제 던전 라이프가 달라졌어요. 여러분들도 까시 트랩을 이용해보세요. 예, 복근 끈이는 한계가 한계예요. 이거 하면 4배속 돼요. 근데 4배속은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네요. 깨시 갓겜 혼돈의 카오스. 시월프 이것도 약간 밀고 당기는 느낌인데? 드워프 나오나?
드워프 없을 것 같으면은 또 깨시나 연락하러. 드워프 없다. 깨시. 드워프 없지. 아 잠깐만. 어어어 안 돼. 600원 더 필요한데? 끈끈이를 멸시한 결과 저것들은 덫으로 닫겠습니다. 쿨다운 1.78, 쿨다운 3.55, 쿨다운 3.05. 뭐야 이거? 풀업하면 1초 줄어드네요. 가시 업글. 역시 가시야. 4배 속아줘. 다소로운 것들. 끈끈이 하드 캐리. 아니 뒤에 많은 함정을 준비해놨는데 근처도 못 오고 죽어요 애들이. 갈게. 가시 갈게. 쟤들은 스프링 안 먹는 애들이네. 너무 무거워서 스프링이 못 달리죠. 두번 미니가 떨어진다.
가시 갓겜이네. 다이어벳 이지 게임. 가시를 만나고 던전 생활이 달라졌다. 그라인더가 언락됩니다. 이지 이제 피지 레몬 스키즈. 일단 막아보자. 어떻게 바뀌는지. 이렇게 바뀌는군요. 여기도 막으면 위로 가는군요. 여기를 막으면 이렇게 가는군요. 어떻게 얘들을 겹치게 하지? 양쪽을 다 막는 거는 너무 비효율적인데? 아, 요렇게 세면을 막아볼까요? 아닌데, 이것도 아닌데. 잠깐만. 이게 아닌데. 이렇게? 요게 가성비가 좋을 것 같긴 한데. 드워프가 첫 번째부터 드워프가 나오네. 근데 드워프 한 마리로는 저게 안 깨질 텐데. 이제 1웨이브에서 님 여기 드워프 나오니까 조심하세요 라고 알려준 다음에 7웨이브부터 드워프가 4마리가 나오는군요. 예, 요쪽에 독근끈이. 목적지에서 시작한다고요? 전기기사님 반갑습니다. 이 상태로 하면 7웨이브에서 드워프 4마리 나올 때 얘가 바로 터질 거예요. 돈에 여유가 있으면은 그냥 새로 지어도 되긴 되는데 더 좋은 방법을 알아보자. 내 여유? 아니, 괜찮습니다. 0553님 반갑습니다. 네, 스팀 게임이고요. 모바일로도 있어요. 모바일은 한국어가 지원하니까 혹시 괜찮으시다면 모바일로 구매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모바일이 더 싸요, 그리고. 근데 뭐 저는 PC가 편하니까. 잠깐만, 뭐야? 그라인더. 그냥 갈리는 거구나. 아, 너무 많이 들어가면은 잠시 멈추는 트랩이군요. 이거 그냥 바리케이트 없이 갈까? 그러면은 끈끈이를 한 군데밖에 못 쓰는데, 바리케이트를 안 하면. 근데 맵 자체가 막아야 될 부분이 너무 많아서 드워프를. 그럼 이렇게 할까? 드워프가 제일 문제야. 아이씨, 잘못 눌렀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잠깐만요. 업그레이드 먼저 하고. 일단 끈끈이는 쓸 거고, 요거는 이번 턴에 안쓸 거니까 빼고. 너무 잔인하다고요? 잔인하긴 해요. 깨시 나오고 막 찢어 죽이고 막. 근데 이거를 여기다가 도석 크게 돌리면은 드워프에 그만큼 약해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돌려도 똑같은가? 일단 1번, 2번 웨이브는 여기서만 나오니까 이렇게 해보자. 그러니까 드워프를 여기서 잡겠다는 원대한 계획인데 잘 될란가 모르겠네요. 아이, 끈끈이를 먼저 없애야겠다. 우라늄님 반갑습니다. 1번, 2번은 안 나오니까 지금은 이렇게 할까? 반갑습니다. 잘못 가라네. 아이, 도둑놈 뭐야, 잠깐만. 아이, 너무 낭비가 심한 것 같아. 이거는 안 되겠는데. 그냥 드워프한테 한번 맞고 저거를 다시 만들까? 아! 민소르츠 살림 반갑습니다. 그러게요. 이것도 차라리 여기 짓는 게 낫겠다. 아니면 이걸 지어놓을까? 아. 아이, 얘도 트롤하네.
뭐야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와요? 왜 얘들 왜 이렇게 많이 와? 드워프가 7라운드부터 나오는데 드워프 만나기도 전에 라이프 다 깎였어요. 16 라이프밖에 없어. 망했어. 독은 하나만 돼요. 망했다리. 디서빌리티엔님 반갑습니다. 이거 땡기는 것도 일 똑바로 안 하죠. 아 이거 왜 깔았대? 이거 깔아야 되는데. 드워프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땡. 제대로 밀지도 못해. 힘이 없어서. 일단 7라운드에 드워프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붙어봅시다. 그기까지 갈 수 있긴 하나? 가시 좀 빨리 엎어리자 할걸. 이거 다음이 7라운드인데 벌써 죽어가고 있어요, 제가. 네, 그라인더 안 들고 왔어요. 요런 데다 놔두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 맵에서 그라인더를 써봐야겠다. 얘도 푸시 트랩도 강화를 안 해놓으니까 일을 잘 못해. 이제 드워프 나올 차례인데. 호라드링님 반갑습니다. 나왔다 드워프. 근데 예상했던 것처럼 가시에서 드워프를 미리 잡을 수 있는데 얘들 뭐야. 드워프가 터지면서 밑으로 밀었어. 가시가 터지죠. 드워프가 밀어준다.
아이 그만해. 드워프 쓴 양아치 아니야 저거. 밀질 못해. 좀 잘 좀 밀어봐. 안 돼! 나 막나? 나 막나? 나 막았지? 내 발 맞지? 야, 밀어 빨리. 너도 밀어. 잘했어. 빨리 올라와. 나갔다. 마지막에는 사악한 풍선들이 140개 나오는데요. 뭐야 쟤들. 풍선이 140개 나오는데요. 이거 고래각인데 뭐지? 뭐가 나온다는 거야? 와우! 땡. 밀어 좀. 아이 푸시 트랩 왜 이렇게 일을 못해. 답답한 것들. 풍선이다 풍선. 근데 뭐죠? 길막을 안 당해. 아닌가? 이거 그냥 지나가는데? 아이 풍선 판매원님 계시네. 깨긴 깼는데 별 3개 먹어야죠. 다시 합시다. 독도 걸리네. 아까 드워프를 방금처럼 해야 되나? 일단 위로 돌려보죠. 아까는 독을... 아 잠깐만 이거 스킬셋부터 다시 하자. 푸시 트랩도 조금 강화를 하고 이렇게? 그라인더도 써보자. 이거를 빼야겠죠. 아니네, 이것도 찍었네. 스프링보다 푸쉬가 나을 것 같은데. 그렇게 멀리 밀 필요 없잖아. 푸쉬로 하자. 스프링 빼고 푸쉬 넣고 그라인드 넣고
얘도 넣을까? 데몬 포탈. 푸시도 두 칸씩 늘려요. 아이 이런 편안한 게임. 편안한 게임 저거 올드맨스 전이 살라고요. 그라인더 데미지가 증가합니다. 데들리 포이즌 어폰 킬링어 유닛 언잼스 트와이스 에즈 베스트. 둘 다 뭔지 모르겠네요. 적을 죽이면 독이 나온다는 건가? 막힌 게 빨리 풀린다고요? 뭐야 뭐야 아니 들어가지마. 아이 벌써 실패했어? 아직 시작도 안했는데. 역시 깨시를 깔아야돼. 아니 제가 너무 안일하게 했네요. 돈을 너무 많이 남겼어. 아이 밑 넘어가자 너. 야 심각한 낭비다. 일단 여기 깔 여기 끈끈이 여기 발이 그라인더를 조금 많이 깔아볼까? 푸시 레벨은 쿨타임이에요. 아닌가? 쿨타임일걸요? 그라인더 살살 녹는다. 근데 그라인더가 너무 많이 갈면은 작동이 멈춰요. 아 이거 잘못 깔았네. 이런 에 상사로 막을 거예요. 아 이거요. 그러네. 개꿀팁 감사합니다. 아이 저거 위로 가는 거 어떡하지? 여기 위에도 바리케이트로 막을 수 있나?
여기를 막으면 이렇게 돌아가잖아. 개꿀인데? 이쪽도 이제 대비합시다. 온다 온다 온다. 대비가 안 됐는데요? 바리케이트도 없는데요? 도졌다! 망했습니다! 망했습니다! 아이, 대비를 하셨어야죠. 위에 깔 게 아니라 밑에 깔았어야 했어. 아, 이거 말고. 바리케이트가 있었는데요. 없었습니다. 그라인더가 되게 좋다. 근데 이렇게 많이 나오면 그때는 못 막는 거잖아. 근데 지금도 충분히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잘만 막는데요? 일찍 깔자. 쏠린다. 네제님 반갑습니다. 그라인더 되게 좋은데? 주시 에그도 한번 써봐야 되는데 에그 아직 안 써봤어. 에그는 무슨 스펙? 히어로메이커님 반갑습니다. 어어어악! 아니! 괜찮아. 하나 통과하는 건 괜찮아. 별 3개 받을 수 있어. 너무 많이 와서 여기 다 막혔어. 이렇게 또 뚫리는 거야? 답도 없네. 하이, 잠깐만. 기왕 뚫린 거 4배속 간다. 데몬님 등장. 뭐야, 데몬 글라인더에 데미지 입는데? 아이, 데몬님. 우리 데몬님 아프시다. 이거 다시 깔아야겠다. 아, 이거 다시 설정할 수 있구나. 달렸네. 데몬 소리지.
대본이. 이 정도면 막을 수 있나? 대본 괜찮네요. 병 역할을 잘하네. 센 유닛은 잘 못 막는데 약한 유닛은 되게 잘 막는다. 아, 그라인더 강화요. 이거 쿨타임 빨라지는 거 아닌가? 못 남는 거는 제가 멀티태스킹이 잘 안 돼서. 제가 그래서 스타크래프트 이런 거 졸라 못해. 미네랄 메탈 남은. 아이고 터진다 터진다. 돈돈돈돈돈돈돈. 내 팔어. 막아야 돼.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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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또 터진다. 업그레이드 못해요. 돈이 없어. 저거 안 찍어놔서 바로 참 메탈 또 터졌다. 야, 또 바로 아, 고만 터, 고만 이거 들어와. 조금만 더 버티면 돼요. 박스를 안쪽에다가 해도 되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잠깐만, 대본 죽어요. 업그레이드 못하네. 이거 푸시 트랩 괜히 업그레이드 했다. 애들이 안 죽어요. 푸시 트랩 업그레이드 괜히 했어. 이거 다운그레이드 안 되나? 와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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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그래도 다운그레이드 하니까 몇 마리는 떨어져요. 가시를 일단 놔야겠다. 아까 가시로 했을 때 그라인더보다 나았잖아요. 그리고 여기 남는 애들 처리하는 거는 그라인더가 나은 것 같아요. 섞어서 씁시다. 초반에는 가시가 나은 것 같고. 가시 킹신 대몬 후시 이렇게. 그럴까요? 대몬도 업그레이드 할까? 그리고 바리케이트도 업그레이드 하면은 저거 풀피 되는데 드워프 대비용으로 업그레이드 해놓을까요?
그러면은 어떻게 분배를 하지? 끈끈이는 들고 가야 돼. 그라인더 레벨을 낮출까? 에그. 태그가 왜 없지? 아, 이거구나. 여기까지는 이렇게 하고 문지기. 뭐야, 두 마리 안 돼? 이런. 야, 니가 왜 데미지 입어? 멍청아. 데몬 살살 녹는다. 너무 가시 안 깔았는데. 데몬이 얼마나 해주나 봅시다. 이거부터 강화할걸. 빨리 푸시 트랩 깔아야 되는데. 됐다. 꺼져. 아이, 도둑놈들 그냥 가는데? 야, 잠깐만! 도둑놈들 양심 없는 거 보소. 그라인더를 깔긴 깔아야겠다. 도둑놈들 잡게. 에그 대각선 데몬 위칸이요? 여기? 여기는 못 막는디요? 제일 마지막이 여기죠. 아니면은 여기를 막으면 되나? 여기를 막고 여기를 막으면 이러면 드워프가 안 오겠다. 일단 이렇게 해볼까요? 그라인더 왼쪽 트리요? 아이고 이런. 아 진짜 데몬 6. 여기다 깔자. 예, 오른쪽도 원래 설치했어야 했었어요. 일단 이렇게 해보자. 아, 저거 시작하기 전에는 괜찮아요.
이렇게 하면은 드워프가 안 오기는 하네요. 그리고 여기 깔아야 되지. 그러면은 이제 얘들도 이쪽으로 오니까 대본 여기도 깔아주고. 데몬 힐 줄 순 없나? 데몬 피 없는데. 달달한 데몬 육. 아이, 위에 까니까 잘 못 당기네. 중간에랑 밑에 깔아야겠다. 아이, 저걸 왜 못 당겨. 답답해. 한 번 더 도는 애들 당기는 것 되게 손에 맞다. 냉장님 반갑습니다. 대본도 업그레이드합시다. 이거 박쥐도 박쥐고기 되나? 여기다 놔두면? 데몬 카운터 유닛도 있긴 있겠죠. 지금까지는 느낌 괜찮은데. 가시도 몇 개 깔아놓을까? 근데 이거 뒤에 트랩이 다 한방 트랩이라서 가시가 그렇게 힘을 못 쓰네. 가시 효율이 별로 안 나오네요. 미래님 반갑습니다. 박쥐나 열심히 깔아야겠다. 데몬을 하나 더 깔 수 있나, 여기? 저런 석궁병들이 데몬 멀리서 공격하고. 여기 대본 까는 것도 괜찮네. 물론 금방 대본 6이 되어버리긴 하지만 드워프도 괜찮을걸요? 박수도 밀어본다. 예, 디펜스 게임입니다.
드워프가 여기로 올 것 같은데 일단 봐야겠네요. 잠시만요, 일단 돈을 어디 있을지. 슬라이머스 푸시 스랩은 업그레이드 하지 말고. 여기도 하프 스랩 깔고. 데몬 업그레이드 하고. 아, 이베소. 데몬 괜찮은데? 데몬 업으로 가요. 여기다 그라인더 깔아드릴까? 아, 근데 또 데몬 6 빼는 거 아니야? 데몬 6 불안한데? 아, 이거 없앨란다. 타이어벳 날까고 나면은 계속 남아있는 것 같네요. 이게 최종 업글인가? 그러네요. 아닌데? 데몬 최종 업글이 없나? 지금까지는 순조롭습니다. 4대속 해도 되겠는데. 이제 그거 나오거든요? 드워프? 어, 드워프 인식 안 된다. 다행이다. 깨겠네. 아, 잠깐만요. 누가 터졌냐? 아, 그냥 터진 거구나. 쟤도 원래 죽을 때 터지니까. 또 4배속 가겠습니다. 와, 잠깐만. 와, 도둑놈들 저거 데몬 무시하니까 흠스러우네. 걔도 막을 수 있죠. 푸시 트랩이 진짜 큰일 해주고 있어요. 로그라이크 조아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아, 로그라이크 라이크. 아, 도둑놈 팍팍 들리니까 좋다. 아, 야, 야, 들어온다, 들어온다, 들어온다. 그라이더. 돌죽이요? 아니, 돌죽 방송하면 누가 볼까요? 볼 사람이 있긴 하겠지. 잠깐만, 잠깐만, 잠깐, 뭐야, 뭐야, 뭐야. 야, 빨리 그라인더 깔아. 됐다, 완막이다. 풍선 엑소 카운트 12만.